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하지만 짧지 않은 코로나 기간 갑갑했던 집안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들의 새 신부, 아니 새 식구인 반려동물의 눈이 동그래진 현장에 있어 찾아가 봅니다. 6월의 첫 주말, 옛 경기도청 자리에선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한데 어우러진 2023 경기도 페스타가 열렸는데요. 넓은 잔디밭 곳곳, 강아지 반, 사람 반. 와, 정말 많네요. 끈끈한 케미를 자랑하는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에게 펼쳐진 축제의 장! 그동안 혼자만 끙끙했던 다양한 고민들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가득한데요. 50여 개의 반려동물 관련 전문용품 판매 부스부터 수제 간식, 동물 모양 토피리어 만들기 등 체험 부스까지! 그냥 봐도 침이 껄깍 넘어가니 진짜 얘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이번 행사에는 7월 여주에 문을 열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의 이름 공모전 시상식까지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두 분, 정말 뜻깊은 수상이었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반려나루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저 여름에 개관하게 될 반려마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하면 꼭들 한번 와보시기 바라고요. 7월에 문을 열 경기 반려마루, 우리 멍냥이와 같이 널러세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댕댕이들은 이미 흥분 그 자체! 먼저 우리 집 강아지의 귀소 본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반려가게! 저 멀리 반대쪽에 있는 견주와 그 품에 댕댕이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우리 애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해피! 여보세요? 여보세요? 더 신나게 불러주세요! 해피! 역시나 걱정처럼 자꾸만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댕댕이. 결국 견주님 출동! 함께 꼬린점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 풋풋합니다. 간식 먹느라고 지금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간식 먹느라고. 이번 부스에서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당당한 포스는 뭘까요? 바로 육군의 군사 현장에서 활동하던 군견! 오랜 시간 조국에 충성하고 이제 군 훈련소를 떠나는 은퇴견을 무상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충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군견의 은퇴견들을 이제 무상 분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고생했다라고 또 얘기도 하시면서 또 은퇴견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이 행사에 참석한 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풍당당 늠름 그 자체인 은퇴를 앞둔 군견과 가족이 되고 싶은 분들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 같네요. 2023 경기도 페스타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2일차 행사의 댕댕 포인트! 반려문화에 대한 해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반려인 비정상 회담입니다. 방송인이자 개그맨인 박수홍 씨와 박성광 씨를 비롯해 전 경기도 홍보대사였던 크리스티나 씨가 출연했는데요.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이렇게 행정적으로 변화를 주고 계시다는 게 그만큼 반려문화의 어떤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반려인으로서 너무너무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행사까지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제가 미비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꼭 마다안고 오겠습니다. 네. 모처럼 따뜻한 햇살 속에 마음껏 즐긴 하루. 우리 집 댕댕이와 냥냥이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틀간 열린 2023 경기 페스타. 정말 간만에 웃고 즐기며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멍멍!
또 하나의 가족 경기도 펫스타. 경기도 펫스타 파이팅! 경기 펫스타 좋아요.